2023년 1월 1일 5시 5분 집에서 출발. 1월 1일 새해 아침 해맞이 산행 갑니다. 안녕하세요. 힐링도어 소울쌤이고요. 여기는 구기동 이북 5도청 앞이고요. 북한산 입구예요. 이 뒤쪽으로 원래 향로봉이 보이는데 지금 깜깜해서 안 보이죠. 하산길이 아니고 등산길입니다. 오늘 2023년 1월 1일 일요일입니다. 활기찬 해맞이 산행 시작하겠습니다. 6시 30분 6시 30분이고요. 등산로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깜깜한데 조심조심 살금살금 하지만 늦지 않게 올라가겠습니다. 미끄럽다. 다 얼음이죠? 이렇게 가니까 설악산 새벽 산행하는 것 같으네요. 길이 좋지는 않아요. 어둡고 보이나? 얼음에 돌에 나무 등거래. 와, 여기는 그래도 좀 평평하네요. 내가 안 보이는구나. 새까맣죠. 그래도 양력이라도 정월 초하루인데 그렇게 춥지 않아요. 매선춤이 많이 지나갔는데 오늘은 포근하네요. 산행 잘하라고. 와, 완전 얼음이다. 이거 밟으면 완전 미끄러져요. 조심해야 돼. 진짜 깜깜할 때 조심조심 조심조심. 여기 지금 다 미끄러지면서 오고 있어요. 엄청 험한 길이고 험하고 미끄럽고 난리다. 지금 해맞이 할 수 있을려나 모르겠어요. 아이젠을 빨리 해야 되겠다. 지금 6일만 지나면 괜찮을 것 같은데 전부 얼음인데요. 아이젠은 또 밤길에 바위에 걸리기 때문에 위험하고 아이젠 안 하자니까 또 미끄럽고 새벽 산행은 좀 힘들긴 하죠. 집중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봬요. 지금 동이 터서 고비는 좀 넘겼어요. 아유, 제정신이 아닙니다. 얼음 위에 앉아서 엉덩이로 밀고 엉덩이로 걸어서 지나고. 어이구 어이구. 그래도 이제 훤하니까 잘 갈 수 있어요. 해맞이에 늦지 않게 속도를 놓치지 않고 잘 가겠습니다. 다 눈이더라고요. 아, 얼음이더라고요. 얼음. 거의 다 와서 조금 여유가 있네요. 하얗죠? 이쪽으로 오니까 좀 춥네요. 그래도 올라오는 내내 길은 미끄러워도 춥지 않게 왔거든요. 여기는 좀 춥네요. 다 얼었어요. 해맞이 산행은 뭐 그렇게 특별한 건 없지만 1년에 한 번 의미 있게 하는 거니까. 코로나 내내 못 갔잖아요. 그래서 금년에는 꼭 하고 싶었어요. 3년 만에 해맞이 하는 것 같은데요. 제가 1월달 일요일 일요 산행에 계속 지금 해맞이 새벽 산행을 해볼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작은 계획. 아이고, 어우, 또 미끄럽다. 어, 안 돼. 우리나라는 음력을 세니까 구정까지는 설날이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한 달 동안 한번 할머니 산행을 계속 해볼까 계획 중인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 또한 재미있겠다. 또 색다른 맛이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와, 해가 뜨려고 준비 중입니다. 여기선 안 보이죠? 아, 흐려서 잘 안 보이는데 그래도 멋져요. 일출 준비 중? 기다리고 계세요. 난민처럼. 저기 향로봉 쪽에 대기하고 계시는 분들. 해맞이에 오신 분들이 그닥 많진 않네요. 저쪽에. 군데군데 지금 자리 잡고 계세요. 이쪽 비봉 쪽에도 해맞이 기다리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고, 저는 삼지봉에 있는 거예요. 삼지봉 아래쪽. 지금 7시 36분이고요. 7시 47분에 일출 예정이거든요. 10분 정도 더 기다려야 되네요. 발 시려워요. 지금 흐려서 선명하게는 안 올라올 것 같은데, 그래도 계속 멀게 지고 있어요. 아, 뜨는데! 아, 영상으로 안 보여. 어떻게 영상으로 안 보여. 아, 뜬다, 뜬다! 아니, 이게 뭐라고 이렇게 좋아하는 애다. 여기 가운데. 아, 올라온다. 지금 하얀 점이 해가, 해예요. 아, 올라온다. 우와. 우와. 지금 제 눈에는 빨갛게 보이는데 영상으로는 하얗게 보이네요. 와. 와. 아, 진짜 붉다. 이건 실제로 봐야 되네요. 제가 영상으로 전해 드릴 수가 없어요. 완전 달라요. 아, 멋지다. 영상이 제 역할을 못 하네. 나오죠 그냥. 어우, 멋지다. 일몰은 굉장히 오래 걸리는데 일출은 금방이더라고요. 정신 차리라는 뜻인가 봐요. 어, 눈부셔. 어, 눈부셔. 다 올라왔어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 너무 미끄럽다. 얼음길이고 그런데 아까 해 뜨기 전에는 보이질 않으니까 미끄러지면서 그냥 올라간 것 같아요. 오히려 지금이 더 무섭네요. 더 많이 미끄럽고 더 조심스럽고.
오늘 해맞이 산행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또 해맞이 산행 가려고요. 하산 중이에요. 올라올 때는 좀 따뜻한 것 같았는데 지금은 많이 추워요. 발도 많이 시렸고요. 지금 영하 2도인데 체감 온도가 더 낮은가 봐요. 눈은 많아요. 아직 날이 추워서 다 녹진 않았네요. 여기는 지금 좀 따뜻한 길인데 곳곳에 눈이 많아요. 이 추운데 왜 앉아있냐면 발 좀 벗으려고요. 맨발 조금이라도 하려고요. 제가 그래도 맨발의 요가쌤인데 새해 첫날에 맨발 신고는 해야죠. 근데 땀이 젖어서 엄청 발이 시려운데요. 제가 호기 있게 발은 벗었는데 지금 이 땅도 눈은 없지만 다 얼어갖고 발이 엄청 시려운데요. 땅이 얼어서 오! 발이 많이 시려요. 아, 어쨌든 영하 날씨니까. 오, 저. 그래도 오늘 새해 첫날 맨발의 요가쌤답게 좀 씩씩하고 멋진 모습을. 오! 오, 멋있어! 보여드리고 싶었으나 별로 멋지지 않습니다. 오, 엄청 멋지럽다. 원래는 영하로 떨어지면 멤버는 좀 안 하는데 오늘 조금 과한 욕심을 부려봅니다. 새해 첫날이잖아요. 와. 아이고 돌도 차갑다. 아이고 돌도 차갑네요. 나무도 차갑고
오, 여긴 잘못하면 미끄러지겠다. 얼음이라서 조심. 또 차가운 돌 나왔다. 차가운 돌을 후다닥 내려가야 되겠어요. 와, 얼음이다. 아니옵니다. 맨발로 가면 아니 되겠습니다. 어우, 발 시려. 온다. 어우, 발 시려. 어우, 여기 아주 난코스인데요. 아유, 여긴 또 차원이 다른 차가움이 있네요. 아이고, 차갑다. 맨발에 요가쌤 살려. 오, 바람 많이 분다. 언제쯤 신을까 고민하다가 계속 지체되고 있습니다. 발이 너무 어는 것 같아서 신을 신으려고 했는데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계속 이러고 가고 있네요. 이게 다 얼음이에요. 그냥 땅이 아니고 눈이랍니다. 이것은 흙이 아니요, 눈이요, 얼음이요. 어머야. 와, 이게 이 눈을 여기 올라오기 전에 신을 걸 그랬네요.
와, 발실이 없다. 이러다가 저도 기인 되겠습니다. 아, 미끄러. 미끄러. 조금 전에 저는 그런 기인은 아니라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이 정도면 저도 기인 아닌가요? 와. 야. 제가 생각해도 대견하네요. 저도 기인 됐습니다. 와. 싫어. 아이고, 이제 신어야 되겠네요. 이 길이 맨발로 갈 길이 아니에요. 너무 험난해요. 지금 그러지 않아도 발이 시려서 하산 인사 하기 전에 하직 인사할 것 같거든요. 이 신고 내려가겠습니다. 아, 다행이다. 신 신는다. 아이고, 맨발로 못 갑니다, 여기. 핑계 되는 거예요. 구기동으로 올라가서 장미공원으로 하산했습니다. 오늘 해맞이 산행하고 얼어있는 땅 맨발도 하고 정말 너무너무 뿌듯한 산행이었습니다. 새해 첫날 기분 좋게 시작합니다. 다음 주에 저 또 해돋이 산에 가고 싶어요. 오늘 좀 힘들긴 했는데 아주 기분이 좋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에 또 갈래요. 다음 주 해돋이 할 만한데 다음 주 좋은 데서 만나요. 어딘지 모르겠지만.